여러분들, 오늘은 제가 베트남을 왔습니다. 베트남인데 황제 써있네요. 예, 태국에 있는 베트남, 작은 베트남 왔어요. 요즘 베트남 마사지가 핫하잖아. 근데 나는 사실 저는 한 8년 전에 베트남에서 많이 받았었어. 근데 이게 영상으로 이렇게 뜰 줄 몰랐는데, 그래도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저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차! 가격은 700바트. 오전 10시에 열어서 10시 반에 닫는 거. 그래도 부킹 예약을 하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. 안녕. 아, 안녕. 차차차. 뭐 여기서 차차차차. 들어가자마자 산뜻한데 여러분들. 여긴 참고로 건전 마사지고 정말로 풀케어 서비스. 이렇게 너무 귀여우신 분들이 다 있으셔가지고 쑥스럽네요 여러분들. 혹시라도 뭐 여기 와서 뭐 이상한 생각 하시는 분들 있을 수도 있는데, 그런데 아니니까요 절대 휴지 챙겨서 오지 마. 아 드립이고요. 네 여러분들. 파트너. 파트너. 차차차. 오케이. 부탁합니다. 네. 시계 방수야? 어? 시계 방수? 사인한다? 네. 오이 좋은 거 전해. 시계 방수래요? 오, 막 지금 발을 닦아주면서도 마사지가 들어가고 있어. 촥촥촥. 마사지가 딱 들어가고 있어요. 닦았지. 시원하네요. 오, 꼼꼼하게 발꼬락까지 원래 이렇게 잘 안 해주는데. 발꼬락까지. 오, 야, 얘 힘이 있네, 너. 야, 낭낭. 아, 이거 타올라이나? 18. 야, 18살이야? 18살. 아, 18살이면 아가씨지. 그치? 안녕하세요. 안녕. 푸바사 까올리다이마이. 한국말 할 줄 알아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 준비 다 됐어요. Are you ready? Are you ready? 네. 아, 여기 사랑이 느껴지네. 지금 이 물수건으로 닦아주면서 약간 진짜 정성껏 딱 그게 느껴져. 나 말하지 말라고 이러고 있는 것 같은데? 나 말하지 마. 메이크업은? 아니, 나 말을 해야 돼. 칼 들었어요, 칼. 칼 들었어? 아니 근데 눈 감고 속삭이니까 약간 야릇하네. 약간 속삭이네. 오케이? 오케이? 응? 오케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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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. 엄마. 피 안 나? 잘하는 거 같아. 응? 미 팬 마이? 미 팬레오. 미 팬레오? 역시 커플 대두기. Stop your mouth. 오케이? Stop my mouth? 응. 오케이. 오케이. Thank you. 피 나? 웃겨? 파트너 체인지 하체. 코털도 약간 벌거벗은 느낌이다. 코털 자르니까. 아! 액션. 액션 아니야 진짜야. 액션. 오 하체 좋아. 약간 얼굴 딱 지겨울 때쯤 바뀌네. 두 명 좋아요. 얼굴 딱 지겨울 때쯤. 지겨울 때쯤 딱 바뀌네요. 오, 역시. 예. 미세미야? 미세미야. 역시 커플들이. 이게 연도하고 딱 얼굴 피부를 진정시키는 딱 마사지예요. 오, 시원해요. 와. 웬만한 미용실에 샴푸하는 그 한국 사람보다 훨씬 잘해. 진짜 아부인이 다르니까. 안 보이는데?
시트. 오, 좋다. 이거지, 뭐 휴가 와서 뭐 있겠어요? 다 마사지 받으면서 잠시 한 2시간 동안만이라도 스마트폰 보지 말고 딱 아무 생각 없이 딱 멍 때리면서 딱 받으면 좋을 것 같아. 어제 내가 왜 세댔을까 이런 반성하면서. 어제 씨가 뭐가 문제였지? 아, 어제 그 옆 테이블 그냥 말걸 걸 약간 이런 생각하면서 자기 반성의 시간을 딱 가지면서 마사지 받는 거 좋지. 잘 잘리네. 깽마. 네, 월 2일 토요일이랑 월 5일 화요일. 와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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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와, 진짜 잘해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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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야. 오. 와, 진짜 잘해요. 오. 와. 야. 와, 얘네 손 아플 정도로 진짜로. 얘네 이거 하고 나면 손에 쥐날 것 같아. 진짜 그 정도로 세게 해요. 와. 와, 엄청 잘해. 와. 마사지 오랜만에 가서 들으니까 왜 이렇게 쉬워하지? 오, 엄청 잘하네. 야, 나 몸이 밀려나가. 와, 근데 봐봐, 몸이 밀려나간대. 오, 시원하다. 키튼 가야 돼. 오. 와, 난 방송을 하는데도 마사지에 집중하게 되네. 맞아. 오케이, 오케이. 땡큐. 와, 진짜 잘하는데? 잠깐만. 오. 오. 야, 얘 아구 장난 아니야.
어허? 어허? 여러분들 여기 오실 때는 근데 편안한 옷을 입고 와야 될 것 같아. 예, 네. 옷을 준비하셔야 될 것 같은데. 예, 네. 예. 네. 잘 돌린다, 야. 어우, 잘 돌리네. 뭐야, 들었어? 다리 드는 거야? 많이 생겨봐서 알거든? 진짜 잘하는 거예요. 와, 엄청 잘하네. 네가 에이스네. 솔직히 태국 와서 마사지 받는 게 낫는 거야. 낮에는 무조건 마사지 받아. 진짜 손 한 까딱 안 하고 있어. 아무것도.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. 아,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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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오. 오.
베트남 마사지를 받고 왔는데요. 편안하게 샤워 안 하고 그냥 목욕탕 간다고 생각하고 머리 감으러 간다, 면도하러 간다, 손톱 발톱 자르러 간다. 약간 마사지 비중보다는 약간 씻는, 약간 자기 이제 얼굴 관리라든지 뭐 귀지라든지 뭐 코털이라든지 그런 청소 개념도 좀 같이, 그러니까 씻는 거 한 30, 마사지 30, 그다음에 휴가 30, 막 요 정도로 이렇게 같이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. 너무 마사지 위주가 아니니까 그 점은 조금 생각하시고 가셔도 괜찮다. 예, 어쨌든 오늘 마사지 잘 받고 왔습니다. 여러분들도 한번 태국에 오셔서 베트남 마사지 체험 한번 해보시고 나중에 오리지널로 베트남 가셨을 때 또 오리지널이랑 뭐가 다른지 또 한번 비교 체험 해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. 그럼 안녕.